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강아지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개 번식장에서 태어나 어미 젖을 떼기도 전에 팔려나온 강아지들. 강아지가 처음 도착하는 곳은 경매장이다. 성별, 생김새, 품종에 따라 처음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곳. 경매장에서 입찰된 후 강아지는 애견숍, 동물병원,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으로 진열돼 판매를 기다린다. 작고 예쁜 반려견이 우리 품에 오기까지 당신이 몰랐던 혹은 외면해온 강아지 분양의 진실. 가정에서 태어난 건강한 강아지라며 판매하는 업체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팔리지 않으면 햇빛도 들지 않는 좁은 철창 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 현실. 가정에서 누가 그게 신다? 여기서 그게 안 시켜요. 100마리가 강아지가 있다고 가정에서 나오는 거는 10마리가 안 돼. 미역계에서 명언이 하나 있어요. 개판은 개판이다. 그러니까 좀만 하다가 빨리 나가라, 미역계. 안 좋은 꼴을 너무 많이 보니까요. 분양업계 관계자들이 털어놓은 실상은 충격적이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수십 마리의 개를 키워 분양하는 판매자들. 이렇게 키운 강아지는 어떻게 팔리는 걸까? 아, 나가 필요 없어. 됐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야. 당신들이 그렇게 개를 사랑하면 내가 직접 가서 보고 한번 당신들이 오른다 한번 볼게. 우리도. 그럼 되죠?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거 뭐야? 어떻게 애기가 죽어 있어요? 아그 다 얼었어. 어머! 소중한 생명인 반려견을 사고 파는 현실.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 안녕하십니까. 피디수첩의 박상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천만 명.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키우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개 번식장에서 벌어지는 야만적인 행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작고 어린 강아지를 선호하는 소비 문화로 인해 무분별한 반려견 생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번식장에 대한 감시 시선이 따가워지자 이를 피해 점차 교묘한 방법으로 강아지를 생산 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반려동물의 유통 실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강아지 공장 이라고 불리는 애완견 번식장의 끔찍한 실상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죠. 최근 강아지 공장의 잔혹한 실체가 공개되면서 강아지 공장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오늘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사람이 욕심으로 그렇게 사육을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교배를 시키고 이렇게 새끼들을 낳는 낳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 이거 진짜 완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물 좋아하는 사람이든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다 같이 진짜 합쳐가지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물 그 사고 파는 거는 정말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강아지 공장이란 강아지를 생산해내기 위해 강제로 임신, 출산시키는 개 번식장을 말한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발정 유도제 주사까지 맞아가며 새끼 낳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부견과 모견 등 이 사이에서 건강한 새끼들이 태어날 확률은 낮다. 특히 어미 젖을 떼지 않은 생후 두 달 미만의 강아지들은 홍역, 파복,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되기 쉽다. 이런 새끼 강아지들이 경매장을 거쳐 애견숍, 동물병원,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유통되는 것. 그런데 PD수첩을 찾은 한 제보자. 강아지 공장에 지금 취재되는 게 보통 야외에 취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실내로 꾸미는 공장이 더 많아요. 왜냐면은 일하는 사람이 편하거든요. 햇빛 안 쐬도 비 오는 날 신경 안 써야 되고 본인도 일하기 편하기 때문에 실내에 다 하거든요.
이렇게 건물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사실. 근데 어차피 한 공간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질병이 돌면 쫙 퍼져요. 누가 하나 눈병이, 바이러스 눈병이 걸렸으면 싹 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소규모 형태의 강아지 공장이 도심 속 실내로 파고들고 있다는 것.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의 한 주택가에서 30여 마리의 개가 방치된 채 발견됐다. 아니 보니까 나이 많아서 눈도 안 보이는 애도 있고 막. 이게 내 몸이 교통사고 나서 내가 입원해 갖고 내가 잘라줬는데 할아버지가 못 잘라줘 갖고 이렇게 지렸다니까. 아니 털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너무하지 진짜. 이랑 때까지 다듬어라 얼마나 이쁜가. 근데 왜 저렇게 주시냐고요. 문을 열자 풍겨오는 악취.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쌓여있는 공간 한켠에 짐짝처럼 버려진 개들. 번식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주인이 좁은 실내에 개를 가둬놓은 것. 하나같이 제대로 씻기지도 먹이지도 않은 상태. 방치된 개들은 동물보호단체의 설득 끝에 구조됐다. 털은 잔뜩 뒤엉켜 있었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다. 청소를 한 지 오래된 듯 철창엔 배설물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만약 구조되지 않았다면 이 강아지들은 철창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인근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찾아간 또 다른 곳. 탑차 화물칸을 강아지 공장으로 쓰고 있다는데. 이걸 내가 저걸 때 60만 원 주고 산 건데 냉동창고. 이저 제가 전부 시대니 바닥에 고물값이면 쓰라고 그건데도. 실제로 이 안에 강아지가 살고 있었다. 아, 냄새가 너무 심하다. 이거 환기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아, 애기들. 어머,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난방도 없었나요? 난방 장치? 네? 난방 없어도 괜찮아요. 안 와요. 발견 당시는 추운 겨울. 뭐야? 어떻게 이거야? 어떻게 애기가 죽어 있어요? 아그 다 오늘 입었어. 어머! 이 누구 새끼예요? 포메 아니에요? 포메리야. 언제 죽었어요, 얘네? 몰라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의 강아지를 그대로 둔 주인들. 계속 여기서 어머 어떻게 신문지 좀 주시면 안 돼? 이거 어떻게? 어, 어떻게? 갖다 버리자. 우리가 알아서 빨리 줘 보세요. 이거 아직 살았다고? 아니, 몰라요. 아직 안 굳었어. 빨리 신문. 이게 뭐 얘 새끼는 아무 불쌍해라 얘 애기인가 보다. 아니 유선소도 하나도 안 치우고 하신 거예요? 죽은 새끼를 보자 어미 개가 달려왔다. 이게 급히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미 개는 새끼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 곳들 많이 들어가고 또 구조하느라고 많이 들어가 봤었는데요. 눈물이 흘러요. 슬퍼서가 아니고 암모니아 가스가 너무 심해서 저절로 눈물이 날 정도로. 근데 사람보다 훨씬 후각이 발달한 개라는, 고양이라는 동물이 그 안에서 갇혀 있었을 때 너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비인간적인 환경에 강아지 공장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다 위생적이고 믿을 수 있는 방식의 반려견 분양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근데 망고 같은 경우에는 가정 분양인데 건강해요, 진짜. 한 번도 안 아팠는데 펭구는 샵 분양인데 수술만 지금 네 번 했거든요. 저는 샵 분양은 피했어요. 피하고 가정견 분양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부견, 무견을 다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 건강 상태도 다 양호하니까 샵보다는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반려견이 낳은 새끼를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뢰가 간다는 사람들. 가정견은 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강아지 동호회를 통해 분양되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견은 믿고 살 수 있는 걸까? 지난달 한 강아지 동호회 카페를 통해 가정견을 분양받았다는 강소라 씨는 석 달 동안 입양 준비를 할 만큼 공을 들였다고 한다. 저는 진짜로 강아지를 데려온다는 그런 생각 하나만 가지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저희 가족들도 준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저희 집에 있었던 시간은 3일도 안 되고요. 이 집을 사용한 날도 하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엄마 가정견이라 건강할 거란 기대와 달리 강아지는 병들어 있었던 것. 계속 어느 한 부분이 찜찜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상이 빗나가기만을 바랬는데 실제로 파보랑 코로나라고 하니까 한 3일은 계속 울었어요. 진짜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그 아기가 너무 작고 병원 측에서 말씀하시기가 혈관이 그 샤프신보다 얇대요.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번호랑 아이디를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한테 분양했던 글은 지우셨고 그리고 그 다른 강아지들을 또 분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얘네가 가정견을 분양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 가정견을 분양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제작진은 인터넷에 가정견 분양 글을 올린 판매자를 찾았다. 서울의 한 애견 카페. 얘네는 다 여기서 직접 다. 네, 다섯 놈 그러니까 다섯 놈 중에 네 놈은 다 분양됐고 얘만. 인기가 많아 다섯 마리의 새끼 중 네 마리가 두 달도 안 돼 분양될 정도라는 가정견. 판매자는 부견이 함께 있다며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다른 진열장에 분리해 놓은 강아지가 새끼라는 것. 저희 아들인 거 뻔히 다 아니까 막 어디서 데리고 와서 하는 게 아니니까. 금액은 어떻게 돼요? 아 현금인 거 아니에요. 얘가 직접 쇼를 띄웠었기 때문에 얘는 부견이었어서 상당히 좀 강아지 공장 개화는 다르다며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작진이 찾은 11곳의 판매업자 중 가정견 역시 믿기 힘들다고 말하는 곳도 있었다. 가정에서는 나오는 게 다 거의 없어요. 가정에서 누가 급여시킨다 해서 급여 안 시켜요. 그 강아지 다 어디서 나와. 가정에서 나오는 걸 하려면 비숑 같은 거 구하려면 1년도 있어요. 몇 개월이건 최소한 몇 개월이건. 가정에서 나오는 거는 한 100마리가 강아지가 있다면 가정에서 나오는 거는 10마리가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다 농장에서 바로 가다 이제 가정에서 데리고 가면 가정견보다 농장 강아지들이 훨씬 더 나아요. 가정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는 걸까? 아니요,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동물은 말을 못 하잖아요. 가정 분양? 그냥 가정 분양이라고 말하면 돼요. 인터넷상 홈페이지에서 정말 그럴듯하게 예쁜 환경 속에 예쁜 동물들 사진 올려놓고 가정 분양, 뭐 어떤 연예인이 기르는 어떤 종류 분양 이렇게 하면요. 그거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 홍보 자료만 믿고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분양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혈통이 좋은 값비싼 강아지의 경우는 어떨까? 연예인들이 주로 찾는다는 한 고급 애견숍. 우수한 혈통과 외모에 애견만을 분양한다고 하지만 제보자의 증언은 달랐다. 경매장을 거쳐 구입한 강아지임을 감추기 위해 사진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정해 손님들을 현혹한다고 한다. 더 이쁘게, 더 프리미엄 강아지인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규격처럼 맞춰야 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애프터만 보는 분들은 그게 수정이 얼마나 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연 제보자의 말은 사실일까? 이게 비포고 이게 애프터인데 일단 다리 길이를 엄청 많이 줄이고요. 이마도 동그랗게 하고 눈 키우고 여기 얼굴도 동그랗게 만들고 귀도 동그랗게. 이제 프리미엄 샵이니까 혈통서 다 있고 혈통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분양을 받아가시는데 그거를 제가 작성을 했거든요. 보정 전후가 확연히 다른 사진.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 얼굴과 주둥이, 귀는 동그랗게. 다리는 짧고 굵게 보이도록 해 혈통이 뛰어난 강아지처럼 한다는 것. 눈동자도 크고 진하게 만들어 다른 강아지처럼 보일 정도다. 실제 판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직접 매장을 찾아 확인해보기로 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연예인들의 사인. 박씨가 되는 거예요.
들어간 강아지도 거의 그 800에 이르는 강아지지만 좀 체감률이 높아서요. 거의 어떻게 되냐면 저한테 강아지 분양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해줘서 다시 짝짓기를 하고 소개시켜준 강아지랑 짝짓기도 하고 그 강아지가 이제 또 새끼를 낳으면 그렇게 오는 경우가 거의 30-40%. 그러니까는 제가 다 알죠. 짠짠한 애들이라는 거 알고. 그럼 쟤네는 왜 300 그렇게까지 돼요? 제가 데리고 온 게 200이거든요. 예,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데리고 온 애들 150, 200이 넘으니까 내가 100에 데리고 와서 150 분양할 일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사장은 혈통이 있는 비싼 강아지만 취급한다고 했다. 저가를 절대 안 하는 이유가 내가 강아지 키운 애들이 저가라면 저가 손님들이 와요. 아빠, 엄마, 애들 한마디로 또 사람으로 따질게요. 로얄 패밀리들은요. 당연히 학교가 다르고 유치원도 1년에 들어간 등록금 다른 것처럼 강아지도 또 손님들에게 보다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바로 혈통 증명서. 혈통 증명서가 있는 강아지 값은 더 높게 책정되기도 한다. 제작진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 애견숍을 찾았다. 주말을 맞아 전국에서 예약 손님들이 줄을 잇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도 혈통서 있는 강아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저희가 주말이나 공연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으니까 분양이 빨리 돼요. 저렇게 예쁜 아이들은 분양이 되게 빨리 되거든요. 이름은 얼마 정도 되나요? 50만 원? 다 할 수 있는 애들이요? 혈통소는 다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머리가 발끝해진 게 연맹에서 발끝까지. 연맹에서? 사람의 족보에 해당하는 혈통서는 애견협회에서 발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 혈통서를 등록할 때는 강아지가 진짜 혈통이 있는 강아지인지 어디 출신 강아지인지 이런 거를 따로 확인하는 과정이 없고요. 그냥 경매장에서 데려온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는 뭐 프렌치 불독이다. 그리고 뭐 16년 1월 23일에 태어났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입력만 하면 별도의 확인 과정 없이 혈통서가 발급돼요. 아이의 사진을 찍어요. 앞면, 측면, 뒷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직각의 사진을 찍고 이름을 써서 협회에 보내요. 그럼 당연히 입금하죠. 그럼 나옵니다. 협회는 돈을 주면 그냥 받아줘요. 관련 업계에서 근무했던 이들에 따르면 혈통서는 발급비만 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애견협회를 찾았다. 혈통도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근데 지금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네, 저기 총장님하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총장님이 연락을 잘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별도의 확인 과정 없이 강아지 사진과 혈통 발급비만 내면 누구나 혈통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 마음만 먹으면 조작도 가능한 상황. 하지만 끝내 애견협회의 입장을 들을 순 없었다. 적어도 개의 그 혈통을 관리하는 전문 단체라면 모계 부계 다 확보하고 그 모계 부계가 어떤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지까지 다 제시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전문 그런 혈통 관리자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단지 그냥 뭐 그 간단한 서류만 보내주면 그냥 발급서 하고 이런 거라면은 그거는 혈통 관리라고 도저히 볼 수 없고 그냥 혈통 관리를 빙자해서 수수료 떼먹는 장사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PD숍은 대형 애견숍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약 200마리의 강아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곳. 진열 준비에 한창이다. 그런데 수상한 종이 상자에 든 강아지들. 얘네는 다 새로 왔나 봐요. 얘네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가운데가 있어요. 강아지를 사왔다는 곳은 어디일까? 어디서 데려왔는지 이렇게 여쭤보시면 저희는 전문 경매사에서 데려온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적으로는 경매를 하고 데려온 아이들고 그렇게 분양설계를 많이 하고 코로나, 홍역, 파고 같은 현재 질병의 끼가 보이면 아프면 데리고 와라 이런 식으로 안심시키고 애견숍 한켠엔 별도의 공간이 존재했다. 곳곳에 널려있는 약들과 진열장이 아닌 플라스틱 상자에 따로 격리시켜 놓은 강아지들.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박스채 보관 중인 주사기와 약품들, 병원이 아닌 애견숍에 이렇게 많은 약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주사를 능숙하게 다루는 직원. 간단한 치료는 본인이 직접 한다고 했다. 일단은 네, 여기서 치료를 해서 될 것 같아요. 여기 치료를 하는데 애기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나요? 네. 의료인 혹은 가축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 등의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강아지 건강관리는 그녀의 주된 업무 중 하나로 보인다. 협력관계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주사기와 약품을 공급받아 쓴다는 애견숍. 아픈 강아지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곳에서 반품된 강아지 목록을 볼 수 있었다. 목록에는 강아지를 들여온 경매장의 이름과 병명이 적혀 있었다. 폐사된 강아지도 다섯 마리나 됐다. 또한 구입전표 확인 결과 강아지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도 경매장에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장 이상, 눈물 자국, 콧물 등 증상도 다양했다. 손님에겐 전문 견사에서 태어난 혈통 좋은 강아지라고 말했지만 결국 강아지 공장, 그리고 경매장을 거친 아픈 상태의 강아지라는 것. 그런데 무슨 아팠던 비실비실한 애도 있어. 아니면 그냥 여기 있다가 또 아프기도 하고. 그게 몸에 그게 바로 또 나오는 게 아니니까 또. 그냥 잠 못 깨라 했어. 그래갖고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치료하다가 그리고 반품 리스트에 올라있던 한 강아지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동물이 아프거나 죽는 일에 무뎌진 듯한 애견숍 직원들. 예방접종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하고 있었다. 네 마음이야. 정해진 뭐 틀렸다고 뭐 누가 뭐라 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맞춰주자 해서 막 26일 요 사이에 한 번씩 주사를 맞춘다고 했으니까 대충 말려 쓰고 여기다 좀 뭐라고 쓰냐면 DH PPN 플러스 코로나 이게 종합백신이고 요거는 장염이야. 그래서 2차까지는 이렇게 똑같이 맞춰. 요거는 우리가 맞췄으니까 완료라고 써. 우리가 맞췄으니까. 근데 이거는 거기에 가서 맞힐 거야. 어떤 환경에서 태어난지도 모르는 강아지를 허위 혈통소와 사진 조작을 통해 고가에 판매하고 있는 일부 애견숍들. 생명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한 강아지 공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생명을 사고 파는 행위로 인해 오늘도 어디선가 소중한 목숨이 버려지고 있다. 그 TV에서 나왔던 것과 같은 강아지 공장의 번성을 도우시는 제1의 루트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뭐 경매업자들도 거기 그 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더욱더 많은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다뤄낼 것이고 그다음에 생명을 상품으로 생각하는 비윤리적인 생명 경시 사상은 더욱더 심화되겠죠. 그걸로 돈벌이를 삼고자 하는. 네, 거기에 알게 모르게 일조하시는 겁니다. 강아지가 병들어 있는 상태란 걸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접종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 작성해서 판매한 한 대형 애견숍. 게다가 불법 자가진료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싼 값에 병든 강아지를 구입해 비싼 값에 판 일부 파렴치한 업체. 현재 동물 판매업은 신고를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 판매 및 생산업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강아지 분양의 실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사기 분양, 불법 자가 진료 행위가 확인된 대형 애견숍을 찾았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네. 전화 통화하셨던 분이에요. 네. 사장님한테 혹시 연락? 연락은 안 쳐요, 지금. 전화 안 받으세요? 네. 아니면 제가 여쭤볼 수 있나요? 뭐 어떤 거요? 여기서 분양 내는 당하실 때에 대해서. 통화 모르는데? 책임자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직원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러니까 내일 연락 주시고 오세요. 아니면 지금 저 그거요. 아니요, 심하거든요. 사장님 연락 전화 담당자분이 통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게다가 제작진을 영업 방해로 신고한 직원들. 결국 영업장 밖에서 답변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을 끄고 문을 닫아버린 애견쇼. 아직 영업이 끝나지도 않은 시간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아니요, 제가 신고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업무를 진짜 좀 방해한 행위는 지금 인정이 안 돼요. 여기까지 사안만 들어보면은요. 말씀을 일단 나눠서 지금 여기서 분양된 강아지들이 혈통견이고 전문견사에서 왔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저희가 취재를 했거든요. 저는 근데 통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고 안에서 직접 강아지들에게 자가치료를 하셨다는 내용을 듣고 저희가 그걸 확인하러 왔습니다. 사장님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강아지 사신 분들 중에 연락처만 알려줄 수 없어요? 매장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직원들. 이후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강아지의 중간 유통업체 격인 애견 경매장은 17곳으로 알려졌다. 경매장을 거쳐 전국 곳곳으로 팔려나가는 강아지들. 강아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물 판매업으로 정부에 신고 등록을 해야만 한다. 현재 농림부에 등록된 판매 업체 수는 3천여 개. 거래되는 반려견은 약 61만 마리. 이렇게 많은 이들이 강아지 분양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양은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처음 가격이 최하가 2배고요. 보통 이제 2배, 최하가 2배 정도 보통 되고 많게는 3배. 비싸게 들어온 만큼 마진도 많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고. 젊은 애들이? 진열장에 100마리씩 큰 뭐 60평 이런 게다가 분양장을 벽을 다 둘러쳐요. 거의 60마리, 100마리 정도 사이즈를 해요, 걔들은. 한 지 1년 만에 돈을 그렇게 버니까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직원들이 배워서 또 나가서 또 차려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되는데 그걸 누가 유혹이 안 생기겠어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매장에서 떼어온 강아지는 최소 2배 이상의 가격에 팔리는 데다 팔리지 않고 남은 강아지, 즉 모견은 번식을 위한 개로 사용되기 때문에 강아지 분양 사업이 돈이 된다는 것. 못 팔리는 개들, 그런 것들은 이제 이쁘다. 그러면 키 올리는 거예요. 업계말로는 키 올린다는 게 한마디로 그냥 우리 흔하게 말하는 강아지 공장이 되는 거예요. 출산을 위해서 갇혀서 평생 출산만 하는 애. 이게 키 올린단 말이거든요. 정상적인 가정견은 출산 1, 2회 하고 중성화수술 시켜요. 불쌍하니까. 출산을 하면 할수록 강아지한테 몸이 안 좋으니까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 강아지가 노령견이 될 때까지 계속 출산 행위를 하겠죠. 하자가 그런 묶음이나 기침이 있는데 이거 너무 이쁘다 하면 그냥 올려요.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치료하고 다시 정리를 놓자 이런 식으로. 정말 비싼데 정말 아까운 애들은 상수견으로 키우게 돼요. 이제 그 아이를 위에다가 같이 키워서 성견이 되면은 교배하는 식으로. 이들의 말은 사실일까? 제작진은 제보를 받고 한 동물병원을 찾았다. 이곳은 포메라니안종 강아지를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견숍과 동물병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곳. 풍성한 털과 귀여운 외모로 꾸준히 인기를 끈다는 포메라니안종 강아지가 진열돼 있었다.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까지 함께 진열돼 있는 병원. 병원에서 분양받으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특히 건강한 아이를 원하신다면 병원에서 분양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일부러 분양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아이는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여기 있습니다. 500만 원? 네. 강아지를 직접 관리한다는 동물병원 관계자. 도그쇼에 나갈 만큼 우수한 혈통이라고 자랑했다. 다들 댁에서 다 먹이도 주고 다 키우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가 오렌지하고 제가 포메를 워낙 좋아해갖고. 뭐 여러 마리 막 엄청 같이 키우고. 지금 보시면은 엄마하고 애기들하고 지금 막 뛰어놀고 있어요. 그런 거는 외국에서 수입해온 혈통견인 만큼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키우고 있다는 병원 관계자. 하지만 제보자의 주장은 달랐다. 이곳의 강아지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다는 것.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철장에 다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또 갇혀 있게 되면 그 강아지들은 뛰는 법도 모르고요. 오로지 점프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 강아지들은 계속 갇혀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는 잘 모르는 거죠. 아, 동물병원이니까. 또 보통 가정견이라고 얘기하고 파는 경우 많거든요. 사실 확인을 위해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상가 밀집 지역. 제보자는 이 건물 3층이 동물병원에서 분양하는 개들의 번식장으로 의심된다 말했다. 노래방 위층, 환기도 잘 되지 않는 건물. 이 건물 안이 강아지 공장이라는 충격적인 제보. 인근 주민들은 이곳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을까? 또 왔다 갔다 하는 건 잘 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시간대는 거의 들리지 않고 새벽에 저희 이제 들어갈 때쯤에 근데 한참 그때 막 음료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건물에 이런 거 강아지 되게 많이 있어요. 아, 강아지가 많아요? 네. 어떤? 몇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유, 말도 어떻게 많이 나온 거 그 진짜 되는 소리 들리면 굉장하답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도록 사람이 드나드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건물 밖에서 보면 수십 마리의 개가 있다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모습. 제작진은 건물 내부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 개 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한두 마리의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약 3시간을 기다린 결과 불 켜졌어요. 창틈 사이로 개 주인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개의 모습도 드러났다. 청소를 하고 사료를 챙겨주는 주인들. 개는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실내인데도 모두 철창 안에 가둬둔 개들. 이들을 밖으로 꺼내거나 돌보는 정황은 볼 수 없었다. 밀폐된 실내에서 하루 종일 갇혀 지내는 것. 주인은 이곳에 도착한 지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정리를 마쳤다. 밤 12시가 가까운 시간. 두 사람은 차를 타고 홀연히 떠났다. 이곳은 개를 키우는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환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내에 개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다음 날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이곳을 찾았다. 집주인이 건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난 뒤 제작진은 관할 지역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에 나섰다.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문 좀 열어보실래요? 네, 동물보호단체에서 나왔어요.
네, 사장님이세요? 네. 아, 네. 근데 저희가 막 그런 공장이 아니고 솔직히 네. 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애기들 뭐 에어컨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철장 아니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러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물보호단체하고 실제로 같이 나왔습니다. 애기들 저희가 번식센터인데 농장처럼 있고 그런 사료도 비싼 사료도 애기고요. 여기도 운동하기 좋고 문을 열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가 코를 찔렀다. 갇혀있는 20여 마리의 개들. 동물병원에서 본 것과 같은 포메라니안 종의 개들이 대부분이었다. 동물병원 관계자는 자신의 개들이 집에서 뛰놀고 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건물 실내, 그것도 철창 안에 갇혀 지내고 있는 개들. 20여 마리의 개들 중 중성화가 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한 마리뿐이었다. 포메라니안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개들이 함께 있었다. 오랜 기간 갇혀 지내 철창 안을 뱅글뱅글 도는 강아지들. 이곳에서 개를 키운 지 2년 가까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여러 마리의 고양이까지 함께 키우고 있었다. 매일 들러 관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물병원 관계자. 지금 이 상태가 지금 관리한 거라고 보세요. 다 막혀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캄캄한 이 꽉 막힌 곳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잖아요. 잠깐 여기 와가지고 똥치워서 밥 주는 정도 수준에 지금 얘들이 지금 제대로 케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확인 결과 절반 이상의 개들이 정형행동을 보였다. 정형행동이란 오랜 기간 갇혀 지낸 동물들이 보이는 강박행동으로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증상을 말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개는 주인의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유기하거나 학대해도 처벌이 어렵다. 저희 같은 경우도 최선을 다 아침에 와서 한번 똥 치워줘. 저희가 똥 치워줘. 청소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죠? 근데 청소하기 전에 딱 들어오셔서 그 똥 애들 그날 싼 거 보고 지저분하다, 냄새 난다. 당연히 오줌 똥 싸우면 그날 아니, 냄새가 오빠, 나죠. 오빠, 아니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할 얘기는 하지 마. 할 얘기 하지 마. 그냥 잘못한 거야 결국은. 나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카라운 거 패는 거. 아 나가 필요 없어. 됐어. 아니 오빠 부르지 마. 됐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야. 아 나중에 신고해 주신 거 봐. 필요 없어. 아니, 됐어. 나가세요. 나가주세요. 결국 분양 판매를 한 점을 인정한 동물병원 관계자. 지금 인정해요. 애기들 사장님들 말대로 애기들 집에 데리고 가서 임신하면 집에서 케어 진짜예요. 집에서 이런 집에서 케어한 다음에 애기 출산할 때쯤 되면은 제가 밤에 나서 병원 호텔방에다가 애기 이렇게 놓고 그런 거는 제 인정했어요. 이거 진짜 애기들 분양에서 솔직히 얘기하면요 진짜 저번에도 진짜 한 두 마리 팔고서 저희 애기들 사료값에 월세 임대료 주고 안 나와요 진짜. 진짜요. 그렇다면 제가 진짜 애들 그렇게 막 비싸게든 봐봐 내가 농장이라 내놓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말씀만 드리잖아요. 애기 근데 지금도 애기들 저도 다른 데 보내고 싶은데 제가 어디다 보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번식점 보면 농장에다가 목견으로 팔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범위. 다 분양하시죠, 그러면. 저 상태로 놔두실 거예요. 저희들은 제보는 강아지 공장이라고 들어서 왔지만 실제로는 저 상태 조그만 상자 안에서 다 갇혀 있는 거 이게 난 더 심각하다 봐요. 하지만 소규모로 운영되는 번식장에 대해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글쎄 여기를 번식장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들어요. 네. 들어가서 임신하는 애들 이제 물론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럼 번식장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강아지를 키워도 전혀 문제 되지 않아요? 뭐 키우는 거에 대해서 뭐 동물보호법에서 그런 거를 뭐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으니까 여건으로 봤을 때 좋은 여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가. 동물보호단체의 생각은 어떨까?
법적인 부분이 정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악용이 또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견 분양을 통해서 병원에서 입양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입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 이런 부분도 많이 의심이 되고요.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강아지 분양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강아지 공장의 무분별하고 비인간적인 생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업소에 50에서 75마리 정도로 살극 마리수를 제한하고 있고요. 바닥을 천막을 해가지고 뜸장을 했을 경우에 약 $5,000, 우리 돈으로 약 900만 원의 벌금을 처하고 있고요. 만약에 동물 학대가 있을 적에는 거기 있는 강아지들을 동물보호단체에 인계 인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출산 횟수를 1년에 1회, 일생, 평생 6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의를 번식장에서 쓰고 번식장에다를 유의를 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많은 제들을 구조를 해보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 인식은 높아진 반면 현행법은 이에 못 미친다고 지적한다. 동물 판매업, 생산업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냥 제가 키우는 거예요라고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은 그리고 매년 생산되어져서 나오는 그 반려동물의 숫자가 과도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이 과연 해당 업에 속하는지 그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냥 보살피고 있는 건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역시 논의 대상이고요. 이를 통해 무분별한 동물 번식을 막을 수 있다는 것. 반려동물 생산과 관련된 허가제를 뒤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네이밍화를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흔히 말하는 이름표를 붙이는 거죠. 어디 허가되어 있는,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얘는 태어난 곳이라고 하는 그 택 같은 거를 붙이도록 해서 생산 이력제를 실시하도록 하면은 가정견 이 아닌데 가정견인 것처럼 속여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농림부도 동물 생산 판매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이제 현재 그 신고하도록 된 것을 허가제로 전환해서 대폭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 중에 있는데 다만 이게 지금 신고제가 2012년도에 기존에 등록제로 있던 거를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다시 대폭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는 또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서 이 허가제로 이렇게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 이 동물 생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 공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강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판매업체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현재 많은 업소에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 그 개고양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것들도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도 해당이 되고 또 저희 대책 마련에도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에 대해서는 현재는 온라인 판매에 대한 아주 상세한 별도의 그런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마련 여부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분들이 이렇게 구호동물들을 많이 입양하시면 하실수록 그런 공장을 없애는데 일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입양센터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뭐 서울에만 뭐 큰 곳이 네다섯 곳이 또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곳을 이제 통해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입양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장들이 없어지게끔 많이 아마 전 국민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과 일생을 함께하는 반려동물들 언제든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생각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
오늘 오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국의 개 생산업체 4,5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등록업체가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하고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도 활동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법안이 개선되면 동물복지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지만 유기견이 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과잉 생산돼 버려진 개들을 먼저 돌보는 건 어떨까요? 동물을 사는 것보다 입양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강아지 공장도 점차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PD수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